부모님이 클래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연스럽게 악기를 권해주셨고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거든요. 5살 때부터 엄마한테 많이 맞으면서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엄마랑 보러 갔었는데 사계, 비발디 사계 그 협주곡을 하는 걸 보고서 성당에서 피아노 관주하면서 피아노를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제 동생이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좀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네요. 그걸 우리 저희가 저희 입으로? 아니요. 아유, 기본기 부족하다고 맨날 전혀 영재 그 영재파는 절대 아니고 영재였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. 갑자기 뭐 영화 음악에 뭐가 생각나는데 이거 좀 따다 음 좀 따다 달라. 아니면 이거 한번 쳐줘 이러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말이 악보를 가져오렴. 만약에 그 재능을 갖고서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딱 거기서 머무르는 것 같아요. 아. 이 질문 근데 나 되게 많이 받아. 진짜. 천상 여자일 것 같다는. 두들겨 맞고 자랐고 되게 다이나믹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. 이미지가 막 집에 드레스 입고 그런 액자 사진 걸려있을 것 같다고. 오히려 더 힘든, 뭔가 더 힘든 것 같아요. 저는 악기 연습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막 택배 일도 막 해보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공사판에도 한번 좀 일해보고 정말 레슨비 내느라고 아득바득 막 일해서 레슨비 내고 배우고 그 질문 나올 것 같았어요. 정말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네. 평범하게 맞아.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의 그냥 엄마 아빠? 그러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. 금수저이신 분들 꽈팅을 나간다거나 소개팅 나가고 음대생이면 와 음대생이세요? 뭐 이러고 저 반대로 힘들게 배우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오히려 악기가 너무 비싸니까 다 빚이거든요, 그것도.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 맞아. 것 같아요. 레슨비나 무슨 콩쿨이나 대회를 나갈 때에도 막 돈을 또 내야 되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뭐 투자되는 비용이 사실은 있다 보니까 금수저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른 것 같아요. 보통 듣는 거는 아무래도 클래식을 더 많이 듣긴 하는데 이제 요즘에 클래식 많이 듣습니다. 딱히 장르를 가리지는 않고 듣는 것 같고요. 되게 전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되게 많이 듣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도 들어야 하고 고등학교 때는 계속 클래식 듣다가 이제 대학교 와서 그 멜론에 접하게 되면서 클래식도 클래식대로 많이 듣고 힙합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전 되게 오히려 애매해졌다고 전 생각해요. 저 역시도 저도 상대음감 저는 상대음감 워낙 음치였기 때문에 나는 약간 절대음감인 것 같은데 가요 같은 거 듣고 멜로디만은 따라 칠 순 있어요. 피아노를 쳐주면 저희가 받아서 적는 그런 수업이거든요. 그러면 절대음감인 애들은 막 다 적고 발라드 같은 걸 들었을 때 갑자기 피아노를 한번 쳐봐야지 하면서 그 멜로디를 악보가 없을 때 그냥 근데 이게 상대음감이라고 더 나쁘고 절대음감이라고 해서 더 좋고 이런 건 없고 그 절대음감의 또 단점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또 저를 부러워하고 저는 엄청 떠는 편이라 한 몸이 되고 이런 거는 못 느끼고요. 마음은 뭔가 하나인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것 또한 저희가 배우고 성숙의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? 난 그렇게 하는데? 떨려도 그러는 척 나는 잘해.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해서 피아노랑 한 몸이 되렴 이런 게 아니잖아요. 5분 이상을 하게 되면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서 막 긴 거 칠 때는 딱 시작하는 도입 부분에서 15분 동안 어떻게 치지?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떨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머리가 백지장이 되니까 흘러가는 대로 손가락 돌아가는 대로 저는 절대 연주가를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요즘에 계속 클래식 시장 자체가 좁아지고 있어가지고 선배들도 보면 음악 쪽 계열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예 반대의 계열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그 음대 나왔는데 증권사로 가는 경우도 좀 봤고 음악 치료 쪽도 있고 방송 계열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공연 기획 뭐 아니면 예술 경영 이런 쪽으로도 가르치는 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라서 교직 쪽으로 아직 대학생인데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. 강사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또 반대로 뭐 음악 PD로도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. 꾸준한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죠. 왜냐면은
쉽지 않은 자리인 걸 너무 아니까. 저는 여러 장르를 많이 듣고 접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. 꾸준히 자기가 하던 대로만 욕심내지 않고 했으면 다 좋겠다. 부모님이 오히려 더 힘드시거든요. 막 그 레슨비도 대주셔야 되고 픽업도 해주셔야 되고. 화이팅! 진짜 화이팅! 예진아 화이팅! 넘어질 때 되게 손을 이렇게, 이렇게 하잖아요. 저희는 이러면서 넘어져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막 더 다치고